안녕하세요, 폴드랑입니다. 심플 깔끔 레벨업 폴드랑표 레슨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드린 옆돌리기 응용편과 그에 따른 타법 한 가지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깜빡하고 설명을 못 드린 부분 보충하겠습니다. 두께 5분의 1, 당점 3시 1.5팁, 기울기에 따른 3쿠션 도착지점 외우기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큐볼 출발값과 3쿠션 도착지점 값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0 출발은 20 도착, 10 출발은 10 도착, 0 출발은 0 도착입니다. 동일한 두께와 당점에서죠. 네, 완전 중요하므로 꼭 외워두시고요. 이 표적구가 코너 0의 자리에 위치합니다. 큐볼 출발값도 0이죠. 두께 5분의 1, 당점 3시 1.5팁입니다. 네, 이번 상황은 출발값이 10입니다. 이전 설정대로 공략한다면 도착 지점은 10이죠. 때문에 두께든 당점이든 조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안정적인가? 오늘 살펴드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당점은 그대로 두고 겨냥점을 안쪽으로 당겨 두께를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키스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키스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큐볼 라인만 보시면 됩니다. 두께라는 것은 우리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감각적으로 잡게 되는 부분이죠.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과 같이 정해진 두께 감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5분의 1 두께에서 3mm 추가하고자 했지만 절대 간단히 추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엔 두께는 그대로 두고 당점을 한 팁 추가해 보겠습니다. 3시 2.5팁입니다. 2.5팁을 정확하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맥시멈 당점에서 그냥 약간만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겨냥점은 그대로 두었지만 당점을 한 팁 올린 3시 2.5팁이죠. 때문에 스쿼트 값이 좀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겨냥점이지만 실제 맞는 두께는 4분의 1에서 3분의 1에 가깝게 좀 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자연스럽게 두께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즉, 이 배치는 5분의 1 두께만으로는 득점 라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두께도 조금 더 써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께를 올리고자 겨냥점을 바꾸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패 확률만 증가할 뿐이죠. 겨냥점은 그대로 2cm로 잡으시고 당점만 올려주십시오. 약간의 스쿼트 값으로 안정적인 두께를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배치는 출발값 20입니다. 도착값 20이므로 무려 20포인트를 확장시켜야 하는 상황이죠. 단지 득점 라인만 본다면 2분의 1 두께가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키스라는 것이죠. 때문에 3분의 1 두께로 코너를 돌아 올라서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당점은 스쿼트 값이 무난한 2팁 당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께 3분의 1, 당점 3시 2팁으로 마음껏 날려주시면 됩니다. 굳이 포지션은 신경 쓰지 마시고 득점 라인 만들기에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배추도입니다. 이 배추에서는 2분의 1 두께로 1표적구를 올릴 수 있죠. 두께 2분의 1, 당점 3시 2팁입니다. 3팁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배치에서의 회전력은 타법에서 결정되므로 2팁이든 3팁이든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략해보면 이상하게 짧게 빠진다는 것이죠. 당점과 자신의 스트로크 궤도를 맞추지 못한 때문입니다. 1표적구가 쿠션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중단 당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쯤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어처구니 없게도 바로 이 부분에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네, 스트로크 속도를 간과한 것이죠. 스트로크 속도를 증가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업샷이 됩니다. 즉 중단 당점을 겨냥했으나 임팩트 순간에는 업샷 성향이 되며 상단 당점을 타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전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반적 상황이라면 중단 당점을 이쁘게 겨냥하면 되겠지만 스트로크가 빨라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스트로크 궤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꼭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당점을 하단으로 한 팁 내려서 겨냥해 주시면 됩니다. 네, 폴드랑도 4시 2팁을 겨냥하여 공략한 상황입니다. 약간의 업샷인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폴드랑 혼내실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